집집마다 쏟아지는 아내 불만,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남편, 배우 윤철영 씨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 저기 안 보여. 저기 앞에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보이냐? 보여? 뭐 발레? 발레? 아니 안 보이니라니까 이렇게 열로 보라고. 아, 좀 빨리 하면 안 돼. 너무 시끄러워서 저기 텔레비가 안 들려. 아내가 괘씸하고 얄밉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유,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좀 빨리 좀 닦고 지나가. 뭐 어디가 닦고 그냥 빨리 지나가라니까. 진짜 도와주시다. 평소 남편이 하던 그대로 재현하는 아내. 주먹 있잖아, 거기 발판 그거 좀 이렇게 들고 그 밑에도 좀 해봐요. 윤철영 씨는 아내와 9살 차이. 그렇다 보니 결혼 초부터 아내를 어린 동생 대하듯 했고 자연스럽게 군림하는 남편이 됐습니다. 다 했어요? 깨끗하게? 아유, 이제 좀 쉴게. 걸레질도 해야 되는데. 걸레질? 응. 야, 아니 쓸기만 하면 어떻게 걸레질도 해야지. 해야 돼? 해야죠. 그럼 내가 해? 그간 남편의 지시와 지적을 잘 따랐던 아내는, 자기야 그게 상 밑에도 닦아야지. 상 밑에. 나이 먹더니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 자? 받아들이기 힘든 남편, 소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는? 참.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저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걸 시킨 거고 그런 건데, 이게 받는 입장을 내가 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네. 남편이 제대로 못하고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는 건데 본인은 그거를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편이 조금 더 훈련을 받아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태국협회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뭐 장학금이라든지. 윤철영 씨가 이사로 활동하는 영화배우 협회. 선후배들의 조언을 얻기로 했는데요. 그 50대 이후에 고민이 있는데 부인한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좀 사랑을 받아요? 있어 있냐 이거죠. 아직 왜 사랑을 못 받고 있었어요 지금? 아니 진짜? 나름대로 뭐 그냥 잘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정다감한 것 같은데. 그냥 사랑해요. 아 고생했어. 그게요? 이런 정도만 해도 여자들은 순간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아요. 아니 그게 고생했어. 네 진짜로. 아, 맛있다.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야 여보 역시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요 10년에 그 에너지가 여자가 생겨요. 행복해져요. 남편이 몰랐던 아내의 마음. 별거 없다니까. 진짜 별거 없대. 무슨 선물 꾸러미를 주는 게 좋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사 분담은? 선배 이 선배님한테 또 한 또 내가 여쭤볼 게 있어. 뭐. 이게요. 진짜 가부장적인 것 같아요. 가부장적이지. 네? 그죠? 아니야, 나 가부장적 아니야. 나는 가부장적이 아니야. 설거지도 해, 설거지? 설거지 하라면 하지. 선배들은 이미 다 하고 있다네요. 네? 우리 겉보기에서는 아니잖아. 그런데 다 하잖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야. 내유 외강이야. 내유 외강. 내유 외강. 외강. 권위를 버리란 말씀. 아 내가 아 우리 집안에 내가 대장이니까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건 아니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래야지. 가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 심기일전한 철영 씨,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자 그러면 뭐부터. 아니 어저께는 장군처럼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그러시더니 그렇게 된다고?
아, 그럼요. 빨리요. 앞치마 그거 하고 뭐 하실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아버지의 귀환. 예. 재밌냐? 아니야, 차려줄게. 아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자기야, 아직 멀었어? 아이고, 이제 반찬 꺼냈어. 남편이 그랬던 퇴근하는 아내. 아니, 밥 하는 소리인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격려 대신 잔소리.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말이 많아. 철영 씨는 구색을 맞춰 한상 차렸습니다. 내가 더 많네, 반찬이. 이거 와, 내가 차린 게 더 많지 않아? 어떻게든 아내의 칭찬을 듣고 싶은 건데요. 식사하시옵소서. 아니, 근데 이거 봐봐. 이건 김치 그냥 있던 거 꺼내고. 김치, 물김치. 이것도 내가 한, 응? 김치찌개랑. 차려주면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도 했잖아요. 나도 좀. 아니, 그건 하죠. 나니까 하는 거지. 나니까라니요. 저도 좀 얘기를 하자고요. 네? 그러면 뭐가 부족해? 뭐 내가 뭐 부족해 그러면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뭐가 먹고 싶냐고요? 응. 나는 닭도리탕 먹고 싶어. 난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몰라. 아니 맨날 자기는 닭 사면은 응? 자기 닭도리탕 안 좋아하고 닭백숙 좋아하니까 닭백숙만 했단 말이야. 어? 그러면 나는 닭도리탕 먹고 싶은데, 응? 그러니까 닭도리탕을 해달라는 얘기인가? 자기가 닭도리탕 여기 대령할 때까지 저는 안 먹겠어요. 아내는 닭볶음탕을 해내라며 강짜를 부립니다. 나 배고프다고 빨리 닭 사와. 결혼 20년이 넘도록 몰랐던 사실. 아내는 남편 입맛을 맞추느라 먹고 싶었던 것을 못 먹었던 겁니다. 엄마. 난데? 그 닭도리탕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양념이 뭐 들어가요? 당근. 그다음에 마늘은? 통마늘이야? 찐마늘이야? 찐마늘 해준다고? 그다음에 양파는? 양파도 들어가?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요리라고 해봤자 어쩌다 한번. 간편한 것만 해봤었기에 장보기도 서툰데요. 마늘만 사면 닭볶음탕 재료 구입 완료. 이제 빨리 가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귀가 솔깃한 할인 판매 안내 방송.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세일이에요? 예, 세일입니다. 14,000원이라고 1,800원이에요? 네, 1,800원. 그러면요? 두 개. 예, 두 개. 네. 29,000원인데 오늘 행사에서 22,900원. 어, 맞습니다. 드릴게요. 네. 알뜰하게 장을 보고 돌아온 집. 이거 춥네. 잘 샀어요? 그럼. 잘 샀지 그럼. 아유, 장도 잘 보시는구만. 어? 의기양양 구입한 재료를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벌써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 뭐부터 해야 돼? 아유, 봐봐요. 일단 뭐 사나? 샀어, 다. 다 샀고. 감자. 감자. 당근. 당근은 왜 이렇게 많이 사셨지? 이거 많이 사셨지, 뭐야? 많은 거 같아. 많아. 이거 뭐야? 삼겹살. 삼겹살을 왜 샀어요? 이거 닭도리탕 하는데 지금 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왜 또 샀어? 어? 아니 그냥 이거 되게 싸. 아니 지금 오늘은 지금 이거를 하면은 이거는 다음에 사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다 못 먹잖아요. 이런 게 낭비고 이런 게. 아 진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사면 어떡해. 그리고 이거 뭐야? 마늘. 마늘? 응. 뭐야 이거? 생강이잖아. 마늘이잖아. 마늘 아니잖아. 이거 생강이잖아요. 마늘이잖아. 아 여기 글씨 봐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다진 생각이네. 아유, 글씨를 안 보셨구나.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를 놓쳤던 건데요. 흐르는 세월을 어찌하겠습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뒤로 하고 난생 처음 닭볶음탕에 도전합니다. 고기 잘 씻었어요?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대충 씻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물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물? 최소한 넣고 해야 돼. 잠겼는데? 어? 잠겼다. 물이 많으면 안 돼. 이게 지금 물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어, 뜨거워. 아니, 그리고 씻지도 않았나 봐. 이거 씻었어. 이렇게 지저분해? 지저분한. 아, 뜨거워. 어휴. 됐다고 이렇게? 잠길 정도. 뭐가 이거? 불안한 아내는 계속 참견. 알았어. 아내의 영역이었던 부엌과 남편의 영역이었던 거실. 오늘은 역전입니다. 매일 울면서 한다는 얘기였나? 남편이 눈물을 흘릴 때 아내는 살림과 학원일에 치여 누리지 못했던 호사를 부립니다. 이게 얼마만에 발라보는 노력이야. 남편의 전용석에서 아, 시원하다. 아. 휴식을 즐기는 거죠. 저도 이제 좀 같이 동등하게 좀 그렇게 해야죠. 자기만 해야 되나? 나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그리고 남편이 하던 대로 입으로 주문합니다. 야채가 너무 물르면 안 돼. 빨리빨리 해야 돼. 그거는요,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똑같이 뭐 시체예요. 거기야 빨리빨리 해야 돼. 그거. 아유, 빨리 하고 있어 지금. 배우 생활을 하며 일찍 인기를 얻었던 윤철영 씨. 노아이 유학 비용에 나이가 들며 배역이 줄어들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다행히 3년 전 아내와 함께 시작한 연기 학원이 노력한 만큼 자리를 잡았는데요. 집안 살림에 학원까지, 24시간 함께하는 아내를 위한 밥상입니다. 많이 먹어. 아유.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어보는 처음인 것 같아. 고기도 알맞게 딱 익었네. 아내의 호평에 마음이 놓이는 철영 씨. 맛있는데 내가 안 하니까 더 맛있어. 원래 그런 거야. 가끔 가다 해주실 거죠? 그럼.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아내.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정성껏 만든 음식입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서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거를 보니까 감동? 감동은 좀 뭐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그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